자, 패턴은 늘 그렇듯이 기본 원형을 준비해 주시고요. 원형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저의 그 이전 영상 중에서 기본 원형 참고해서 떠주시든지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원형이든지 기본 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잘 맞는 원형을 준비하셔서 미리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전지에 그리실 때 앞쪽으로 이렇게 디자인 살펴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소매 부분을 뜰 수는 있는데 좀뜰수 있도록 배치를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 원형과 또이 셔츠 블라우스의 그 소매 기장 그리고 블라우스 기장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살펴보셨던 바와 같이 앞뒤쪽으로 이렇게 밑단이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배를 덮는 그런 디자인이라 좀 커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입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기장이 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기장을 좀 길게 잡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앞쪽으로 언밸런스인 부분이 이제 또 많이 처지게 되거나 많이 쌓이게 되면은 입고 벗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품적으로 좀 여유가 좀 있어야지 입고 벗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준비됐던 정해두셨던 그 블라우스의 기장을 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을 잴때 뒷목에서부터 쟀다면 뒷목으로 해서 길이를 정해주시고 허리 밑에서 길이를 정하셨다면 허리 밑에서 기장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장을 68cm로 정하겠습니다. 자, 기장을 68로 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기본 원형에서 품을 열을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형이 여러분들이 뭐 기본 원형에 따라서 이 품이 좀 틀려지긴 하는데 기본 원형을 4분의 파스트 플러스 2인 본을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4분의 파스트 플러스 1.5인 경우도 있고 1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기본 원형은 소매가 달리는 옷으로 타이트한 자켓 정도의 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블라우스고 또좀 편하게 입는 그런 블라우스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단추를 여면서 입는 형태가 아니라 고무줄로 해서 밑에서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뒷판 쪽으로 자 2cm를 나갈게요. 나가고요. 그리고 그 선을 그대로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밑쪽으로 조금 여유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입고 벗기 편하도록 2 내지 3cm 여유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다 됐어요. 밑에는 다 됐고 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칼날을 달 거기 때문에 목을 더 파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어깨 부분을 1cm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겨드랑이 부분 2cm 내릴게요. 자, 이렇게 내린 다음에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뭐죠?
미리 연필로 좀 그려놓으셨다가 S모드자나 암홀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등품 쪽으로는 여유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좀 이렇게 나가서 그려둘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더 나가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쪽으로만 나가고 여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크를 뒷판이 좀 심심하죠, 그죠? 그래서 요크를 그려줄 건데요. 요크는 자, 요크의 그 길이를 11cm로 정해서 요크선을 그려주시고요. 만약에 그 요크의 뒤쪽으로 주름을 잡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품이 나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주름 부분이 나가주시면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품이 커졌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품은 여기 제가 2cm 나갔었죠, 그죠? 2cm 나간 경우에 여기에 주름을 잡겠다 하셨을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진행한 그 샘플에는 뒤에 주름이 없어요. 그래서 주름을 만약에 넣으시는 분은 이렇게 이쪽으로는 품을 내지 마시고 저와 같이 똑같이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절개만 있는 형태니까 패턴 뜨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완성선 진행 다 했어요. 뒷판은 다 떴어요. 그래서 완성 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형을 가지고 패턴을 뜨게 되면은 뒷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방 끝나게 돼요. 제가 좀 사설이 많아서 좀 시간적으로 걸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방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요. 여기 부분은 제한뭐 품이 만약에 뭐 이렇게 많이 크게 하신 분은 여기까지 많이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 밑으로는 한2 내지 3cm, 한 2cm만 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자 1cm 어깨 쪽으로 들어갔고 욕구 11cm 그리고 품 2cm 나가고 진동 2cm 내리고 그리고 와기 쪽으로 2cm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골선이죠? 또 욕구도 골선이고요. 그리고 식사 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욕구 쪽으로는 같이 이 방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뭐 체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랑 했을 때 선이 막 이렇게 일자로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잘 맞추기도 어렵고 디자인상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또는 바이어스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재단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판 패턴을 다 제작했습니다. 지난 뒷판에서 했던 그대로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길이부터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를 정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얼만지 재셔서 이렇게 똑같이 자 이렇게 기장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품도 자 나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기장과 품을 뒷판에서 했던 방식으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쪽에서는 칼라 달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오픈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작업이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깨 쪽으로 자, 1cm 들어갔죠. 그래서 같은 어깨 사이즈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1cm 나가고, 그리고 진동 2cm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선 따라 자, 이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완성선을 이렇게 이렇게 진동선을 다시 그려주었습니다. 자, 우리 원형에서 이렇게 가슴 다트가 있는데 요거는 엠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만큼은 밑에서 올려주셔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다트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여기서 여기 똑같은 길이를 여기 뒷판에 기장만큼 앞판을 내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여기 MP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자, 이렇게 3cm 정도죠, 그죠? 3cm 정도를 자, 이렇게 앞처진 분을 살려두고 이렇게 올려서 옆선 길이가 이 길이 여기서 뭐 약간 사선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약간 길이가 조금 뭐이 길이보다 좀길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지도록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는 품을 더 나가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이제 사선이 언밸런스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여기 길이랑 같이 맞춰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 옷을 다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앞쪽으로는 너무 길게는 입고 싶지를 않아요. 뒤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는 앞쪽에 앞처진 분 살려준 길이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앞처진 분량을 이렇게 다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앞처진 분, 자, 우리 원형 자체가 여기가 더 길었어요. 여기 길이보다도 여기 길이가 요 길이보다도 요 길이가 가슴 다트 부분 때문에 더 길어졌죠, 그죠? 그래서 앞처진 이런 경우는 이제 앞처진 분을 살릴 경우에는 요 선을 쓰는 게 맞는데 이제 디자인상 앞이 조금 긴게 싫다, 나는 좀 뒤를 더 길게 입고 싶다 그랬을 때는 완성선을 이렇게 올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처진 분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요 선을 쓰시는 거고, 난 앞이 긴게 싫고 뒤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선을 자 이렇게 자이 선을 완성선으로 했어요. 자 결론 자 기본 원형을 활용해서는 이렇게 앞처짐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은 이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저의 설명이 좀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 길이랑 똑같은 길이에 맞춰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길이, 뒷판에서 정해준 이 길이를 여기 길이랑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앞처진 분을 살려두지 않고 그냥 일자로 올려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앞 사선 연결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앞 중심선이죠? 여기에서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밈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옷을 잠궜을 때 중심이 벌어져야 돼서 이 부분 1cm
자, 6자. 앞, 목 중심에서 1cm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15cm가 나와서 사선을 연결을 해서 언밸런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사인은 단추 그 단작의 스티치 부분은 자, 1.5cm로 자, 이렇게. 자, 이 스티치 분량은 자, 2.5cm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남은 부분은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주머니는 앞주머니 위치는 지금 진동선 있죠? 자, 여기에서 자, 일단은 지금 이 스티치 옆으로 똑같이 이렇게 같은 그옆 라인이 되도록 한 3, 4cm. 자, 요 저는 한 3.5cm 선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앞 중심선과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진동선에서 한2 내지 3cm. 뭐 저는 그래서 그러면 2.5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를 가로는 10.5cm. 자, 이렇게 진하게 제가 다시 자. 자, 이 폭은 3에서 4cm, 그리고 여기는 2에서 3cm. 그리고 주머니의 크기는 10.5cm, 주머니 길이는 11cm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머니 크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좀 크게 만드셔도 되고요. 위치도 위아래에 좀 올리셔도 되고, 일단은 세포로 했던 그 수치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선은 목 라인은 여기 1cm 들어간 이 라인이 목 라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어깨는 뒷판과 동일한 사이즈. 그죠? 앞부분 이제 이렇게 중심이 완성이 되면은 앞에서 1cm 들어간 선과 아래쪽 중심에서 겹치는 그 15cm가 이렇게 옷을 다 만들었을 때는 자, 이런 형태 완성했을 때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머니는 입어서 오른쪽 쪽 이쪽으로 제가 이쪽 편으로 우리가 옷을 완성해서 입었을 때는 자, 우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그렸는데 완성됐을 때 그런 모습은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쪽으로 우임이 되겠죠. 그래서 주머니는 제가 그림은 좌측에 그렸지만 완성했을 때는 반대편 이쪽으로 주머니가 달리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은 진행이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소매 패턴을 들 건데, 소매 패턴은 여기 진동둘레, 앞 진동둘레, 뒷 진동둘레를 줄자나 혹은 뭐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 진동둘레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